자, 여러분들 미포 커플입니다. 지금 뭐 이미 만렙인데요. 많은 분들 이동욱 잘생겼다. 유인나 왜 이렇게 이뻐요? 유인나 사랑해. 유인나 사랑해. 뭐 네.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자, 일단 아직까지 못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가족, 친구, 뭐 동료분들 다들 예, 들어오시라고 좀 주변에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두 분 케미가 좋아서 오? 진심이가 슬기 언니랑 사랑에 빠지냐고 어머머머.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서로가 닿아서 그래요. 아, 예. 우리 진심이 닿아서. 네. 아유, 아닙니다. 역시 박수 여기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빠 때문에 공부를 못 한다는 지금. 예.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예, 그래요. 오늘 안 그렇게 핑계 댈 거면 어차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예. 자, 저희가 또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네. 이름하여 케미가 땄다! 땄다! 그거를 계속 혼자 그렇죠. 우리도 좀 알려주지. 네네.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제시할 건데요.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구동성. 아, 예,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서로의 진심과 케미가 닿을 것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문제 10개를 드릴 건데요. 10개를 모두 다 맞춘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이 인형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두 분께. 아, 저희한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선물 드려요. 저희는 뭐 이렇게 뭐 쪼잔하게 뭐 추첨해서 안 드리고요. 모두 다에게 드릴 거예요. 네, 네, 네. 뭐냐면 바로 두 분의 애교 3종 세트. 애교 3종 세트. 네, 두 분 허락 안 받고요. 네. 드릴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7개를 맞춘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인형을 선물로 드리고요. 네. 7개도 괜찮잖아요. 네. 반 이상이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애교 그냥 한 번. 1종. 아, 1종만. 예, 1종으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어 나갑니다. 네. 탕수육을요. 네. 두 분 어떻게 드시는지. 탕수육. 네. 네. 부먹인지 찍먹인지. 하나, 둘, 셋. 찍먹. 부먹. 아휴, 벌써 틀렸네. 벌써 틀렸다. 됐다. 그만해요. 드라마 재밌으면 됐지 뭐 이런 걸 계속해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그래, 의미 없다. 그래도 가볼까요? 예. 자, 첫 번째가 뭐, 아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뚜껑 열어봐야 돼, 더. 예.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냉면 있죠? 네. 비냉, 물냉. 하나, 둘, 셋. 물냉. 물냉. 와! 그렇죠, 물냉이죠. 좋습니다, 물냉. 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아, 이거 정말 저는 주로 짬짜를 먹는데요. 짬뽕, 짜장. 하나, 둘, 셋. 짜장! 짜장. 오, 짜장이요? 네. 오, 그래요? 네. 왜요? 짬뽕 먹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짬뽕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짜장! 아, 그런가?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 짜장면은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얼큰하고 더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매운 거 좋아해요. 네. 오, 야, 역시 이 여성들의 심리를 제대로 알고 계세요, 우리 이동 씨. 그게 심리까지. 아, 심리예요. 아, 네, 심리예요. 예. 자, 그리고 요 계절 갑니다.